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자연스럽게 안무자 송송희라고 합니다. 이번 자연스럽게라는 작업은 제가 자연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 작품 안에서는 나무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사계절 안에서 변화되는 나무의 여러 상태들을 동화된 몸으로 그려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관계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최초의 영감을 받았던 것이 그 겨울에 제가 바라보았던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잎이 없는 어떤 그 앙상한 빈 가지 사이사이를 보면서 그냥 죽어 있는 것 같고 생명력이 다 한 것 같지만 보이기에는 저는 그 안에서 뭔가 그 다음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응축된 에너지와 좀 묵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창작 아카데미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해보고 싶은 관심이 있는 어떤 작업을 덜 구애를 받고 해볼 수 있고 리서치하고 탐구해 나가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과 지속성이 창작 아카데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그냥 저희인 것 같아요. 무대에 있는 저희 둘과 그 다음에 음악을 하시는 음악 감독님, 그냥 무대에 펼쳐져 있는 저희가 그냥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냥 여러 기분을 가져갔으면 합니다.